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말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니 사단의 회당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그러면서도 나는 선택받았다 회개치 아니하고 일생을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못 아시는 것이 없고 못 아실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죠. 그래서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한때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 한때는 사람. 그런데 그럼 지금 뭐냐? 지금은 하나님이라 이거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교회 유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에는 교회가 일곱 가지가 있다. 이 땅의 완전수가 7 아닙니까? 이 땅에는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당시에도 현재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존재할 건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이 에베소는 초기 교회를 가르치고 서머나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초기 교회라 하면 이제 그 AD 100년 전까지 예수님 후에 100년 정도까지 이제 초기 교회고 100년부터 300년까지가 한 200년 동안 이제 핍박받는 교회거든요. 그때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형태입니다. 쭉 가서 나중에 라오디게아가 마지막인데 라오디게아는 지금 우리 교회죠. 뜨뜻 미지근한 교회. 열심도 없고 착
차가움도 없고 냉철함도 없고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흘러가는 거지. 그 유형이 역사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당시 형제는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왜요? 그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개만 교회가 아니에요.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지만 빠졌어요. 다 있는 거기 있는 걸 다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별적으로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겠느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렇게 표현이 지칭이 되고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믿는 이들이 받는 고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고난. 이 고난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신앙을 이겨내기 위한 이 고난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식이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진실한 신앙이다라고 자식이 인정한다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이 신앙을 안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킨 일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집에 돌아가 사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신앙이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신앙을 안 갖습니다. 떨어져 나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축복받기 위한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는 그러진 않았어요. 일제시대는 고난받는 교회 아닙니까? 핍박받는 교회. 처음에 선교사 들어왔을 때는 예? 선교사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이 서머나 교회가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신앙을 뭐요? 나중에 뭐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제 타협하는 교회요. 국교화가 되면서 타협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중세 암흑의 교회요. 이것은 우상 다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과 이세벨, 뭐, 그 다음에, 이 바알람의 교훈, 이게 다 우상숭배를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법칙들이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일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해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사대교회 종교개혁의 시대죠.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하며 한때 함께 교회가 잘 나간 시대가 있었으나 라오디게아에게 이제는 끝났습니다. 뜨뜻 미지근한 교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느냐? 어쨌든 간에 서머나 교회는 뭐요? 핍박받는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예요. 형제 사랑의 교회하면 복음 전파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있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핍박.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핍박을 할 필요가 뭐가,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닌다면 내가 굳이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가요?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육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사도가 아닌 자를 사도를 분별해냈다 하듯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요즘에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저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는, 남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반드시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충돌하는 게 우상하고 충돌하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하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하고 충돌되고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갈 거냐, 삼일체로 갈 거냐 충돌하게 돼요. 유대인들하고 하면. 이방인들하고 가면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조상신을 숭배한 것을 그만둘 거냐 말 거냐는 이걸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고요. 참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핍박이 오는 거죠. 너는 왜 조상 대대로 시킨, 지켜온 신을 숭배하지 않느냐. 제사 왜 안 지내느냐. 추도예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가게 돼 있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왜 세 분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 그런데 여러분 참 특징이 있는데요. 참 신앙인은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중세에는 자기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마녀 사냥을 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주류는 지금 이 이방 종교 마니교 바빌론교하고 합쳐져 가지고 기독교가 짬뽕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얼마 전에는 지금 마리아를 구원의 그 중재자, 구원의 중재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오자라고 지금 교황청에 청원이 올라갔답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그 중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타협했던 것을 못 깨닫게 만들고 교황이 그것을 진리로 선포함으로 교황의 말도 하나님 말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따라하지 않는 비주류들을 천년 동안에 약 8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마녀 사냥해서 찢어 죽이고 썰어 죽이고 하행시켜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철갑옷이라고 있어요. 중세시대에 사람을 철갑옥에다 집어넣고 철갑옷을 닫아버려요. 쇠꼬챙이가 다 있는 것을 양쪽에 이 뚜껑에다가 달아놓고는 사람을 거기 철갑옥에 딱 집어넣고 뚜껑 확 닫아버려요. 못이 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피를 짜서 죽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했기는 잘했어요. 왜? 믿음과 회개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6년 뒤에 나온 이 칼빈에 의하여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무려 13명을 화형시켜 죽였어요. 어쩌면 낫으로 잘라 죽였는데 58명을 죽였습니다. 2년 동안 자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독교적으로 통치한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똑같이 한 거예요. 마녀 사는 식으로. 자기를 안 따르면 죽이는 거예요. 참신앙은 예수님이 누구를 핍박하라고 했던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으면 죽여버리라고 하던가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참신앙은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핍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기 신앙을 안 받는다고 죽인다. 그것이 종교개혁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를 감춰버렸어요. 왜? 주류의 역사만? 그러니까 뭐지? 인류는 뭐예요? 인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밑에는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몰랐죠 우리가. 근데 신천지가 이걸 꺼낼 줄 몰랐어요. 신천지가 칼빈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신천지 쪽에서. 근데 이 신천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역사책을 더듬어보니까 다 숨겨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조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네가 칼빈보다 똑똑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칼빈이 하나님의 의미니까. 그런 건 아니죠. 참 믿음으로 참 신앙으로 회복이 이제 되고는 되면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상 숭배에 그치고 참 믿음, 교리, 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려야 되나요? 그런 길을, 에이 좁은 길 너무 힘들어. 그냥 적당히 가도 될 걸. 괜히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런 길을 왜 가? 그리고 포기해버려야 되나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그 고난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물질적인 고난 또 하나는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9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박해입니다. 박해 그 다음에 궁핍 물질적인 결핍이죠. 가난이죠. 가난 그러니까 네? 박해와 핍박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가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직설법 완료 능동됩니다. 알아왔다. 잘 알고 있다. 주님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실제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뭐요? 영적으로 그만큼 부요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 말하기를. 라오디게아에게는 거꾸로였죠. 네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뭐 모피로 뭐 치장하고 있었죠. 그럼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란이 없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진단을 주님이 해놨지만 핍박을 없애준다는 말은 없어요. 환란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그럼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나 말하는 자들의 비방달거냐 실상은 유대인이나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만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실 사탄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핍박받을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성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생겨가지고 종교개혁도 그 중세에 있는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삼일째 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삼일째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교리가 일부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일부가 그 틀린 것을 성경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교리 갖고 네가 이 교리 안 맞다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삼일째가 다 틀리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왜요? 그 삼일체만, 삼일체만 건드리고 삼일체만 얘기하면 이단이 돼요, 무조건. 이단 간별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삼일체가 정통이 돼버린 거죠. 한번 하나님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진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유대교만 있다가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이 되어 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활 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죠. 선포하기 시작한 그분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예수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면 제가 빛으로 왔음에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의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리를 만들고 장로 유전을 만들어서 자기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으로 가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지금은 거꾸로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정통이 되어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으로 핍박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인정치 못하는 거죠. 지금은 거꾸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잘. 지금 시대에 하나님 세 분이라고. 천국 가면 세 분을 만날 줄 알고 있어요. 보좌가 세 개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10절에 고난에 관하여 핍박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제한적인 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 환난이 있을 뿐이지 환난은 계속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다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참된 알곡을 뽑는 겁니다. 충성된 신앙.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알곡이 될 거냐 쭉정이 될 거냐 자기 선택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던지는 말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는 것이 없겠지만 좀 있어 보세요.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들 겁니다.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왜? 붕이라는 성장이라는 것으로 그동안 수십만 명, 20만 명, 70만 명까지 했던 그 목회자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지금 교회가 다 풍지박산 나고 있거든. 이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이제는. 아 이게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크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때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를 통해서도. 때가 다 되었으니까. 너무 일찍 얘기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때가 다 된 거예요.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귀 있는 자만 들을 시대가 오고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듣게 돼요. 자기가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적당히 가려가는 사람은 안 듣게 돼 있다고.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참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도 없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갖는 사람이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저거 진짜. 저거 진짜. 내가 지금 참 신앙인지 아닌지는 자기를 자식을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식이 믿음이 부모를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믿을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바리새인 된 거예요. 해치가 묻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 때로는 자식한테 무릎 꿇고도 회개해야 될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와서 신앙을 다시 되라 보니까 내가 신앙을 잘못 가졌더구나. 이제 내가 신앙이 뭔지 알겠다. 앞으로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안 살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잘못 보여준 거 미안해. 이건 신앙이 아니었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었지. 종교 생활이었지. 참 신앙이 아니었다. 이제 보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말처럼 가감하고 미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였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미안해.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돌아가야 그나마 턱걸이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 말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속으로 신앙이 달라보는 주의 종들도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누가 추대배 장례비가 우상 숭배인지 알겠어요? 가르쳐 주니까 알았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누가 알려? 주의 종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처음엔 잘 모르지. 잘못 가르쳤으니까 장로들이 조금 있으면 그냥 자살. 주의 종의 책임도 큽니다. 이제는 부흥이 아니고요. 이제는 발음이에요. 발음. 부흥의 시대에서 발음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참 신앙으로 오는 게 부흥에서 참, 성장에서 참으로 오는 참 진실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단 두 개의 교회는 책만 있어요. 책만이 없이. 그 두 개의 게 뭐냐?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닫으면 열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두 개의 교회. 그런데 자식은요, 보여주는 신앙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은. 그래서 서머나 교회예요. 자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아야 자식이 믿는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는 그거 몰라도 그냥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지. 그래서 저쪽에서 우상 숭배 하는 사람들이 안 돼! 우리의 부족적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죽이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요, 순교의 상이 제일 꼭대기 있고요. 두 번째가 전도의 상. 멸류관이 주어진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핍박받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고난도 잠깐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그게 있다고 믿으시고
핍박을 잘 견뎌내시고 복음을 잘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참신앙이 난다면 거기에 핍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참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참신앙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흔들림 없이 가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